자, 오늘 아침에 알루코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주네요. 17%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일단 안전하게 분할 매도를 좀 들어갈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오류네요. 수량이 안 줄어드네. 다른 차이는 지금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알루코는 뭐 비철금속 관련주기도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기 돼요. 최근에 2차전지가 좀 올라주고 있죠. 그냥 VL까지 보이고 있고, 일단 비중이 한30% 정도 매도를 한것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파는 쪽으로 갈게요. 장대 양봉이 또 나왔으니까, 장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 밀리네요, 그죠? 자, 오늘 시세의 중심까지 밀리고 있고, 오늘 시세 중심이 자동적으로 표시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키움증권 기준 여기 캔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 기준선 들어가면은 고저 나누기 오늘 중심. 자, 빠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 지켜주면 좋겠죠. 또 중심을 이탈하면은 점점 하방이 세질 거잖아요. 또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를 지켜주냐 또 봐야 되고, 이탈하면은 또 저점 지켜내주나 봐야 되고, 최대한 덜 깨는 게 좋다. 매매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중심만 지켜내주고 반등해주길 좀 바래봐야 되겠죠. 아침부터 거래량이 막 활발해요, 그죠? 여기 체결창도 엄청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급등이 아침부터 나오고 있고, 자, 일봉 차트 보면은 뭐 누구나 관심을 갈 위치죠. 개미들이 붙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 다시 반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중심 이탈했으니까 좀 일단은 매도 추가 좀 주문이 더 팔고. 체결되었습니다. 아, 이제 오류가 돌아왔네요. 수량이 12%까지 내려왔네요. 다 챙기진 못해도 고점대에서 한번 양봉 줄때 챙기길 잘했죠. 물론 여기서 내려오다가 저점 지켜내주고 반등해서 뭐 상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미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항상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내려가서 또 여기 이탈하면은 뭐다 챙기고, 일부 챙겼는데 내려왔는데 중심 다시 돌파해서 급등해주면 또 땡큐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추가 수익 가져가면 되는 거고. 항상 욕심만 줄이면은 적당하게 먹고 나오고, 적당하게 수익 챙기고 나오고, 물리지 않고, 먹은 거 토해내지 않고, 그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주들 보면은 뭐 엔캠 죽어가는 추세잖아요. 뭐 그다음에 나노팀 뭐 우상향이지만은 너무 조용하고 뭐 거래량 들어온 게 없고, 뭐 썰브레인 홀딩스 상승하고 죽어가고 있고, 후성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캠트로스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알루코 같은 경우는 자, 일봉 차트에 보면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막 지켜내주고 있죠. 그 위치를 들어올린 이 상방 부분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좀 집중을 하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내리꽂고 상승인데 중심 돌파 못했어요.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저거 빨리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좀 볼까 하는데, 한미반도체는 좀 봐야 되겠어요. 아침부터 SK하이닉스 움직이고 있고, 반등하다 보니 조금 약해져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또 해볼까요? 매도 주문이 자,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비중의 30-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네요. 그냥 힘이 약해집니다. 자, 여기서 반등하든 말든 여기를 깨면은 그냥 팔고 나올게요. 슬슬 여기를 휩쓸어주고 올라가든 말든, 뭐 크게 금방 들어왔는데 또 기대하게 만드네. 아래고리 달리면서 일단 내려가는 것을 특정 세력이 한번 막았어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 중간을 넘지 못하면, 여기 저항을 계속해서 받았죠. 여기를 넘지 못하면 더훅 내려갈 수도 있다. 이번에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죠? 자, 한미반도체 좀 준비를 해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알루코 못 뚫고 내려가네요. 매도 일단 주문이 팔고 나올게요.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점 찍혀내주고 올라가든 말든.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지금 사모아 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다시 돌릴 때 한번 매수했다가 상승하고 다시 좀 내려와서 지금 여기 조정에 다시 좀 사모으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고, 특히 HBM 관련주죠. 지금 오전 9시 53분인데,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움직여주고 있고, 직전 고점대 돌파 시도 중이고, 지금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고점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그 중에서 HBM 수혜 때문에 많이 오르잖아요.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HBM 파트너 한미반도체도 좀 볼만한데, 이 종목이 보면은 아침에도 거래량이 전날만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정 다시 돌릴 때 매수, 다시 조정 때 매수 중입니다. 직전 고점 때 여기가 이제 돌파해야 될 곳이죠. 안 내려오나?
한 번만 더 이렇게까지 여기 매물 때까지 조정 주고 가면은 이거 다 체결될 것 같은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체결됐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좀 내려오네요. 다행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10만 원 라운드 피겨 걸려 있어요. 여기가 이제 10만 원이죠. 지금 일봉을 봐도 10만 원 라운드 피겨 표시가 돼 있고. 자, 첫 번째 돌파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파 시도 중이에요. 저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10만 원부터 또 15만 원 계속해서 올라가면 버겁겠죠. 한번 10만 원 라운드 피겨 테스트를 해보고. 자, 1차 라운드 피겨 돌파 분위기 한번 보고 다시 돌파할 때 여기가 더 힘있게 강하게 갈 수 있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제 실전 매매했던 패턴과 비슷하죠, 그죠? 고점대 채널 거기 돌파 다음에 조정 여기서 돌려 세우는 거 확인하고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5만 원 라운드 피겨도 한번 볼까요? 여기 만 원대부터 5만 원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만원, 5만원, 10만원 중요한 라인들이죠. 여기서 보면 만원에서 5만원까지 올라오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다시 찢어주고 다시 10만원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죠. 여기 5만원을 두고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가격대에 안착을 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안착 시도 중이죠. 근데 안착 시도 실패를 하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야, 딱 한 옷가 놔두고 내려가네요, 그죠? 자, 여기가 강력한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맞는 부분. 자, 10만 2천원 돌파를 못하니까 밀리네요. 자, 녹화가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장이 마감됐는데 뭐지? 한미반도체가 장 후반에 급등을 했었네요. 자, LG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마크 내어 표시. 자, 이렇게 잘 사보고 한번 신세주고 내려와서 조금 지지부진하길래 본전 근방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급등을 했네요. 자, 팔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올랐지? 대략적으로 15% 16% 올랐네요. 자, 그럼 오늘은 아깝네요. 그냥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일자로 쭉 올라줬는데 이렇게 올라주면은 좀 많이 챙길 수가 있었겠죠. 아깝네요. 딴 거 하다가 한미반도체는 요 정도에서 봤거든요. 너무 아깝다 생각하고 또 정신 못 차리면은 막 또 올라갈 때 탔으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정신 붙들고 고점엔 사지 않았고 뭐 더 올라서 버는 것보다 일자로 올라왔으니까 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잃지 않는 것이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는 거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종목 선정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죠? 오늘 SK하이닉스가 아침부터 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HBM 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10만원에서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전에 있는 캔들 윗꼬리 캔들이 길게 달렸는데 중심도 넘어서고 있고 고점 돌파하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종목 선정과 위치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길게 조정을 주는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조정을 주는 긴 조정에 지지를 치고 나갔죠. 자, 그래도 이렇게 좀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래도 본전 처리 위치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모으고 올라왔다가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일단 본전 처리하고 요것은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뒤에 올라간 것은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매일 결과론적인 것에다가 마음을 주면은 계속 팔지 않는, 손절하지 않는, 수익을 챙기지 않는 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파는 것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적을 못한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스스로 매매를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아침에 급등을 먹은 알루코는 자, 매매 마크 내역 표시. 자, 일봉부터 한번 볼까요? 크게 들어올리고 여기 고점대 중심대에서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지나다가 다시 여기를 크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이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여기서 만들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적을 하다가 자, 사거리를 조정받고 고점대 돌파할 때 매수. 내려왔지만은 이 캔들 깨지 않고 우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이 음봉을 이기는 양봉. 여기서 일부 매도, 그 다음 오늘 당일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면서 중간 정도에 팔렸네요. 매수 위치가 괜찮죠.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이 격도를 많이 넘어선 여기와 같이 엄청 위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승담의 조정을 이기는 양봉 캔들, 그 다음에 고점이 최근 들어서 최고의 고점대,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많지도 않고 이 격도가 너무 높지도 않고 한번 도전해볼 만한 위치다. 자, 분봉 들어와서 매매 마크 내역 표시. 아침 튀어줄 때 한번 매도, 여기 중간에서 매도, 힘 빠져서 여기 이탈할 때 여기서 다 매도를 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고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여기 위에서 못 판 거 아쉬워해서 여기서 팔지 않았다면 또 벌어놓은 것도 다 반납한 형태가 나왔을 건데, 항상 저도 느끼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위에서 다 팔지 못했던 거 아까워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겠지 그렇게 가져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죠? 경험을 했으면은 그 올라갈 확률이 적다라는 걸 알면은 팔아주는 실천을 해야 된다. 저도 오늘 매매를 하면서 또 한번 느끼는 바입니다. 이런저런 매매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